안녕하세요. 나무늘병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스패치에서 배우 서예지 씨가 배우 김정현 씨를 조종해서 드라마 촬영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터져나온 이후에는 이 배우 김정현 씨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 서예지 씨 논란과 관련해서 전속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TVN 인기 드라마죠? 뭐 사랑의 불시착, 철인 왕후. 여기서 주연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 씨는 2018년 MBC에서 시간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소녀시대 서현 씨와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요. 제작 발표회에서 서현 씨가 커플샷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려고 하니까 김정현 씨가 막 정색하면서 피하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정현 씨는 뭐 섭식장애, 수면장애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를 했고 많은 분들은 김정현 씨를 걱정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당시 배우 김정현 씨와 사귀고 있던 배우 서예지 씨가 다른 배우랑 스킨십 하지 말아라, 뭐 딱딱하게 굴어라 이런 지시를 하고 막 무리한 내용으로 조종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배우 서예지 씨 덕분에 이제 드라마가 산으로 갔다 이런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뭐 제가 다룰 주제는 전혀 아닌데, 근데 이게 배우 김정현 씨의 전속계약 문제와 엮여 있거든요. 지금 배우 김정현 씨는 소속사와 전속계약 기간을 두고 분쟁 중입니다. 김정현 씨는 뭐 계약 기간이 5월까지니까 계약 대로 계약을 끝낼게요 라면서 소속사에다가 내용 증명을 날렸어요. 근데 이 소속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원래 5월까지이긴 한데 개인적인 사유로 드라마 시간에서 중도 하차하고 11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안 했잖아. 그만큼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11개월은 연장된 걸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아파서 11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못한 사람한테 계약 기간 11개월 늘어났다 이런 게 좀 할 소린가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전속 계약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대중문화 예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속 계약을 하면서 소속사는 연기자한테 계약금도 줬어요. 이제 소속사는 열심히 막 방송, 광고, 섭외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제공해가지고 연기자가 벌어오는 돈에서 뭐 한 30-40%를 받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연기자가 나 안 해, 나 일하기 싫어, 나 아파 이래버리면은 계약금만 날리는 거잖아요. 계속 뭐 방송, 광고, 섭외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매출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거는 합리적인 규정인 겁니다. 그럼 배우 김정현 씨가 지는 거냐, 무조건 11개월 더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직 몰라요. 아까 보여드린 이 표준 전속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연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은 만약에 뭐 연기자도 어쩔 수 없었다, 섭식장애, 수면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배우 김정현 씨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나옵니다.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배우 김정현 씨도 빠져나갈 수가 있다. 배우 김정현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터진 이슈가 뭐였죠? 당시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드라마 중도하차 이유를 밝혔지만 여자친구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 때문이었다. 이게 그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배우 김정현 씨의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소속사랑 배우 김정현 씨 사이에 전속계약이 끝났냐 아니면 11개월 남아있냐 이런 싸움이 생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 김정현 씨가 11개월간 일을 쉰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냐 아니면 김정현 씨에게 책임이 있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는 억울하다면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던 그런 내부의 이야기를 터트려버린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좀 어떤 생각 드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점점 좀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예인의 그런 사생활까지 꼭 터트려야겠냐 하면서 좀 소속사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가 계약기간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에요. 뭐 열받을 만한 게 또 있어요. 바로 템퍼링 금지 조항 위반. 무척 좀 생소하실 거예요. 템퍼링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는 스포츠에서 자주 쓰이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선수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허락 없이 다른 팀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만약에 기존 팀이랑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럼 괜찮은데, 아직 멀쩡히 계약 기간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은 다른 팀에 기웃거리지도 말고 그리고 다른 팀도 우리 선수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연예계에도 전속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다른 기획사와 뭐 접촉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 김정현 씨가 배우 서지혜 씨와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부인하면서 아 사귀는 사이 아닙니다, 그냥 동료 배우인 서지혜 씨의 소개로 김정현과 이 전속계약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설을 피하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템퍼링 금지 조항 위반을 인정해버린 거죠. 당연히 소속사는 아니 계약 기간 아직 남았는데 템퍼링 금지도 위반하고 다른 회사를 만나고 다녀? 이러면서 열이 받는 거예요. 아직 11개월 남아있다 라는 싸움에 더해서 이 템퍼링 관련
계약 위반까지 걸려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의 분쟁은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줄여서 연매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당연히 이 결론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배우 김정현과 소속사 사이의 전속 계약은 계약서대로 5월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배우 김정현은 본인이 원하는 소속사, 아마 뭐 배우 서지혜 씨가 계신 곳이겠죠? 거기로 옮기되 11개월치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와 새로운 소속사가 수익을 쉐어하는 쪽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협상에 따라서 두 개의 소속사가 수익을 쉐어하는 그 기간이 뭐 11개월이냐 아니면 한 6개월이냐 이런 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은 디스패치의 보도로 인해서 촉발된 이 배우 서지혜 김정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전속 계약과 템퍼링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법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